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우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지금 네. 피곤해가지고 정신을 놓고 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원래는 이 책 내용을 같이 다뤘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2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로는 한국인의 마음속에 무리가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한국의 민족성 중에 인간 중심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이게. 인간 중심성. 선생님이 한국인의 민족성으로 다섯 가지를 뽑으셨는데 그 중에 두 번째입니다. 일단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네, 개념은 이런 거죠. 사람을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 이 세상 만물 중에서.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위해주고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대하는 우리 한국인의 민족적 특성이 바로 인간 중심성이다. 네. 뭐 간단하게 하면 사람 중심적 심리.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다들 반발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요. 왜?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걸 잘 느끼기 돈 어렵잖아요. 중심적. 돈 중심적이다. 네. 선생님 다른 책에서는 다 돈 중심적이라고 쓰셨어요. 네. 네, 오늘은 네. 민족성에 대한 이게 얘기예요.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강요한 병적인 집단 심리와 이 민족 심리. 충돌하는 중이에요. 네네. 이게 민족심리가 다 사라졌다고 볼 수 없고 잠재되어 있다. 약화되어 있지만 아직도 잠재되어 있으면서 상당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이 이 인간중심성이라는 특징을 왜 가지냐면 결국 우리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자, 우리성. 한국 사람들은 우리 생활을 해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공동체 생활. 그럼 뭐가 제일 좋겠어요? 우리. 뭐가 좋냐고? 우리. 우리인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나, 너, 우리. 사람이잖아. 네. 사람.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같은 말이네요. 개인들이 막 싸우고 이런 생활을 해온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이웃들하고 같이 막 슬픔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떡 있으면 나눠 먹고 누가 제일 좋겠어 이 세상에서? 사람이죠. 네. 우리가 제일 좋다는 얘기는 곧 사람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성은 인간 중심성으로 자연히 이제 이어지는 건데 네. 이 한국 사람들이 인간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뭐 하나 들면 구조 신호가 이제 재밌어요. 한국이. 네. 구조 신호. 한국의 구조 신호가 뭡니까? 사람 살려잖아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다른 나라는요? SOS. 그건 이제 자쳤을 때 이렇게 칠 때 하는 거고. 아, 그거 아니구나. 긴급 구조 SOS. 사람들이 이제 어디 뭐 그 위험한 분. 헬프미. 영어 헬프미 번역하면 나 살려. 나를 좀 살려가 아니죠. 아, 나를 도와줘. 도와줘. 나 좀 네. 도와줘. 네. 일본도 비슷해요. 그렇게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튼 같은 뜻. 나 좀 도와주세요. 주로 도와주세요. 살려라는 살벌한 말 안 써요. 아주 위험하지 않고서는 살려란 말 안 써. 그때도 헬프미라고 헬프라고 그랬죠. 한국은 근데 살려고 그다음에 그 앞에 사람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거 주어가 집단이에요. 주어 거의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아니네. 고유명 아니 추상적인 명사. 그렇죠. 인간 일반을 지칭한 네. 거죠.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사람 살려 그런 거예요. 그건 명령이에요. 반말이에요. 반말. 그러니까 사람 살려면 안 가면 죄인이죠.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 얘기를 듣고 안 갔어.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구조신호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한테 이 말이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썼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뭐 길 가는데 사람 살려 이렇게 들리면 아우 고양이가 부르나 이렇게 생각하실 누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쵸. 언어를 쓸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으니까. 근데 굳이 사람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그 앞에다. 뭔가 각인을 시키는 거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한국 사람들 자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자, 사람을 집어넣고 동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위험에 빠져서 살려야 된다. 지금 죽어갈 수도 있다. 이상황이다. 그 반말로 사람 살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사람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이 신호가 사람을 살려 완전 가야죠. 돕게끔 막 엄청 강력한 이게 네, 자극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은 딴 거 다 덮어두고 뛰어가는 거야. 사람이 위험에 빠졌어. 근데 사람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
뭐 사람 뭐 죽으면 그 대수야? 이러면 그 신호 이 말을 내가 왜 살려? 왜 이러는 거지? 왜? 사람이 죽든 말든 내가 너랑 무슨 일이지? 뭐 이런 어, 내가 너랑 무슨 상관이야? 차라리 도와달라고 애걸을 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난 그건 애걸 안 해요. 잘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안 해. 사람 살려! 그러면 이제 다 오게 돼 있어. 자, 이게 벌써 한국이 한국 사람들이 야, 사람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증거 중에 하나로 취급해도 괜찮다고 좀 보고요. 네네. 얼마 전에도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누가 이제 쓰러졌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 뭐라 그럼 할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사람이 쓰러졌어. 어, 사람이 쓰러졌어요. 드라마에 그렇게 나오더라고, 진짜로. 할 것 같아요. 본 것 같아. 어, 같아. 어, 사람이 쓰러졌어. 어,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쵸. 이봐, 여기 사람. 사람이 쓰러졌어. 어, 사람이 쓰러졌어요. 아니면 여기 사람 있어요. 어, 이런 사람 죽어가요. 어. 여기 사람 있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네. 내가 있어요가 아니라. 그런 얘기라면. 제 부인이 죽어가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 막 이제 친구도 하고 네. 반응을 하잖아요. 네. 외국 같으면 쓰러지면 뭐라 그래요? 여기 누군가 쓰러져 있다든가, 뭐, 경찰이 쓰러져서, 오피스 다운 그래요. 경찰 쓰러졌다. 그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한국인처럼,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라든가, 사람이 있어요, 라든가,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한국이, 아,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나 보다를 이제 추정하게 해주는 하나의 이제 사례고요. 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인간을 우선시하는 것은 어디서 또 나타나냐면, 규칙. 규칙? 교리 이런 게 그렇게까지 얽매이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조적 성향이라 그러죠. 그런 거 얽매이는 거. 절대 토시 하나 바꿀 수 없어. 1분 1초도 양보할 수 없어. 뭐 이런 게 이제 교조잖아요. 교조. 그러니까 사람보다 규칙을 더 앞세우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른 나라랑 틀려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한 나라입니다. 규칙. 거기에 다 맞춰.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속버스 탔는데 6시 출발이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더라? 59분에 정확하게 문을 닫고, 아니, 시동을 건대다. 그쵸, 그쵸. 그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딱 그 땡 치는 순간 출발한대요. 네. 정말 그 정확하게 한대, 일본에는. 근데 한국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고. 노력은 하세요.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저기서 뛰어오고 있어요. 네. 6시야. 이미 지났어. 근데 막 흔들고 뛰어와. 그러면 한국 고속버스는 어떨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 상황이면 보통은 기사님이 못 보더라도 승객이 저기 사람아요 사람! 얘기를 해. 계속 기사 태우고 가요. 어, 그쵸 그쵸. 어. 그 저는 어떤 것까지 경험한 적이 있냐면 예전에 버스를 딱 탔는데 누가 와서 자기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 자리인데요? 그랬더니 티켓 보여달라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저녁 5시인데 새벽 5시 걸 끄는 거예요. 아~ 실수. 아~ 그 이제 아 새벽 5시 걸 끄면 잤잖아요. 네. 아 이제 당혹스럽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기사가 빨리 창구에 가서 바꿔달라 그래라. 그럼 좀 기다려주겠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만 막 달려갔어요. 창구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또 그냥 바꿔주대요. 또 막 달려왔는데 한 3분이가 지났어. 아~ 출발 시간이. 네. 근데 기다려주지 당연히. 네. 기사가 기다려준다 했으니까. 그리고 더 제일 이제 좋았던 것은 승객들의 반응이에요. 아유, 다행이네. 왔어, 왔어. 고생했어. 그 뛰어가는 순간부터 이 승객들은 다 거기만 보고 있어. 어떻게 기사 잠깐만 조금만요. 뭐 이러겠죠. 당연히 기다려준다 생각한 거예요. 네. 불평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막, 아유, 다행이에요. 고생했어. 이런 인사를 해요. 막,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막 볼 수 있는 문화 거의. 네. 외국에서는 그게 별로 통용하지 않습니다. 그래. 출발하면 자기 실수니까 내리면 끝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규칙, 뭐 원칙, 사람 앞에서는 유두리 있게 적용하는 네. 그런 문화가 있다. 근데 다른 나라는 그게 좀 세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언어 사용에서도 드러나죠. 인간 중심이. 한국에서 인간은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주로. 칭찬, 그렇죠. 대표적인 칭찬. 야, 그 사람 인간성 좋아. 거의 그쵸. 최고의 칭찬입니다. 장난 아니죠. 인간 냄새가 난다. 아, 인간 사람 냄새가 난다. 인간미가 있어. 인간미가 있어. 어, 이거 다 좋은 뜻이에요. 뭔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인간미가 있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그럼 말이야. 그거야. 그 사람 그거야. 인간적이야. 혼자 그거야. 대충 다 느낌적으로 알아. 정말 좋은 사람이고. 진짜 인간적이다 이런 거 진짜 웃긴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게 뭔지를. 아, 대략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인간은 좋은데 쓰고요. 거꾸로 욕할 때에도 인간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는 그쵸. 사람부터 되라.
네가 사람이냐. 이 사람은 마땅히 좋은 존재인데 그걸 못 채웠으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언어 사용을 보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존재로 보고 있다. 이게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없나요? 생각해보니까 없나 보네. 드물죠. 있긴 있어도. 휴머니스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일상어로. 우리는 일상어로 쓰잖아요. 그거를. 네. 휴머니스틱하다 이런 얘기를 쓰긴 쓰는데 일상적으로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칭찬 중에 인간성 좋다 이런 얘기 잘 안 쓰죠. 그렇죠. 너무 이상하네요. 어색하고. 우리는 느낌적으로 뭔 말인지 다 알 것 같은데. 그렇죠. 인간 같지 않은 놈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짐승만도 못한 놈. 짐승만도 못한 놈. 진짜 심한 욕이고. 진짜 심한 욕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 하자. 아니 무슨 약간 그런 거네. 거시기 같은 거네요. 거시기. 전라도의 거시기.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함축하는 게 좋은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한국인만 말하면 뭔 말인지 다 알아듣는. 외국인은 전혀 모르는. 네, 맞아요. 아, 그러네요. 아주 좋은 뜻으로 다 써요. 야, 우리 인간적으로 해볼까? 그러면 좋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때리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보면 한옥 같은 건축물을 그 건축학 쪽에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인간을 중심에 놓은 건축물의 대표. 전형. 한옥을.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만들어요. 하느님을 위해서 이렇게 소수는 첨탑. 네네. 장엄한 분위기가 있는 성당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있지만 옛날에 없었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쵸. 인간에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뾰족해서 누만 아프지. 고인돌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 다 인간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건축물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이런 게 없고 자기 생활에 편한 건축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건축물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인간 중심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책에서 그 사례가 너무 좋았습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한 이 네. 한옥 구조가 네. 전체적인 사람들을 그냥 초대하는 게 기본 그렇죠. 어떤 그런 개방되어 있는 개방적이다. 예. 네. 그러니까 한국의 인간 중심성이 개방성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거는 결국 인간을 좋아할 때 나올 수 있는 심리잖아요. 외국에서는 인간을 이렇게 중요하게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개인주의 사회가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그래서 대체로 집을 이렇게 폐쇄형으로 짓습니다. 중국도 집을 보면 겉주위에 담이 있어요. 네. 댄 바깥에. 마당이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 걸어 잠그면 작은 성이야. 외적을 막을 수 있는, 도적을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일본도 그 약간 그런 구조예요. 유럽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밖에 쉽게 하면 벽을 둘러쳐요.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안쪽과 밖쪽을 확실히 구분하죠. 근데 한국은 마당이라는 것이 뭘로 이렇게 되냐면 담인데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서 담 보면 담이 높아요? 담이 좀 이렇죠. 약간 뭐해? 엄청 낮아요. 마당뿐만 아니라 마루도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마루 열려 있어. 목이 와서 앉아 그냥. 여기 열려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쌀이문 있잖아요. 그 빗자루 쓰는 거 그거 세워놓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그게 담이라고 암묵적으로 룰인 거죠. 거기에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큰 문제가 돼요. 남의 집에. 미국 같은 경우는 서부 시대에 자기 말뚝 쫙 박아놓잖아요. 네네. 거기 테두리. 거기에 누가 들어오면 총부터 걷고 나간다고. 그래서 제자리에 서라. 예, This is property. 뭐 이런 게 나와요. 영화 보면 제가 발음 잘 안 되는데 사유지다. 내 거다 이거. 들어오지 마라. 그러면 이제 아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길 물으려고 그러면 나가서 물어. 이런 식이라는 거죠. 경계한다고. 한국은 쓱 들어가거든요. 거기 열려 있으니까. 쓱 들어가서 주인이 누구셔? 그러면 이제 아, 길 좀 부르라고 그러는데 아 일단 앉아 그리고 마루에 앉아 집이 없어 그러면 이제 물도 갖다 물 따다 주고 오고. 밥을 주기도 하고 또 이제 같이 농담도 따먹고 막 이러다가 이제 한세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고 가는 거죠 차랑방 있다 마당은 독점적으로 이게 나를 내가 혼자 쓰는 공간이 아니에요 네네. 마을 사람들 다 들어오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잔치만 항상 마당에서 해요 그래서 뭐 생일잔치, 결혼식 이런 거 다 마당에서 해요 축제가 열리는 공간이긴 하고 마당은 그래서 마당극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네, 그렇게 한국에서는 개방적으로 건축물이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사람들 심리도 개방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저는 시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이제 홍익인간 같은 이념이 나온 것도 그렇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건국 이념으로 이런 거를 내세운 민족이 있어요 지구상에? 없죠.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사람
한국이라는 존재의 기중함에 대해서 네. 건 나라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걸 건국 기념으로 한다는 더더욱 없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도 그런 게 있었죠. 인내천 사상 같은 거.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연면이 내려오는 인간 중심성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단군 신화 자체도 일단 인간을 중시하는 걸 보여주죠. 왜냐하면 곰이나 호랑이가 사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보다 더 세요. 그 당시에 단군 시대에는. 그래서 사람 중에는 호랑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옛날 원시 부적들 보면 곰 이렇게 호랑이 이런 가죽 쓰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 다 세다고 생각해서 곰을 숭배하거나 호랑이를 숭배하거나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그 단군 신화를 보면 곰이나 호랑이가 뭐가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짜 곰 입장에서는 100일 동안 그 안에서 그냥 마늘하고 쑥만 먹고 진짜 불쌍하잖아요. 손해야. 엄청난 고통을 견디면서까지 되고 싶어요. 그건 왜? 사람이 좋으니까. 좋으니까. 그렇죠. 좋은 걸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변신물 이야기는 그 뒤로도 다 똑같아요. 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맞아. 구미호든 우렁각시든 다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귀신도. 귀신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무슨 만물의 영자, 아니 만물의 영자, 만능 신처럼 우리는 그거 생각을 최고, 하네요. 최고, 최고, 최고 좋은 거. 근데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신으로 모시거나 이러진 않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사람이 최고의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서양은 변신하면 늑대가 되거든요. 아, 그러네. 늑대인가? 사람이 뱀파이어가 되거나. 근데 사람은 여기는 이제 변신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 좀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한국의 많은 학자들 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실용주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미국적 실용주의가 아니고 미국적 실용주의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실용주의고 한국은 인간 중심의 실용주의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익이 되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 일반을 놓고 이게 사람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도움이 되면 오케이. 안 되면 싫어. 그러니까 교조를 안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규칙 이런 것도 실용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인간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성의 내용들이다. 뭐 더 찾으면 더 나오겠죠. 지금까지 보면 이 정도로도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동시에 한국인은 선한 인간의 선함을 믿는 마음이 크다고도 하셨는데요. 외국인은 성악설에 대한 생각이 더 지배적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하고 좀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을 믿는다 그러면 두 가지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나는 우리 엄마를 믿어요 그러면 뭘 믿겠어요? 엄마가 구미호가 아니란 걸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함을 믿는 거예요. 선함. 엄마가 나를 죽일 사람이 아니다. 착한 사람이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해칠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해칠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하다고 생각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믿는다를 때는 첫 번째는 선함을 믿는 겁니다. 난 사람을 믿어요. 그러면 나는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랑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인간을 믿는다를 때는 인간의 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인간이 무력한 존재다 그러면 인간을 믿겠어요? 신을 믿지. 근데 인간이 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을 믿죠. 그래서 인간을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선함과 위대함 혹은 강함을 믿는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살아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못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지주나 이런 놈들은 못했죠. 그 당시에도. 근데 그 사람들은 나쁘지만 나머지는 다 착해.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선하다. 저런 놈들, 지주 같은 놈들 없어지면 아름다운 세상이 올 거다. 이런 꿈을 꿀 수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은 선하다고 생각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항상 한국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개인의 생존은 개인이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고 집단이 책임지는, 공동체가 책임지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인간은 힘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힘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다 해냈으니까. 해낼 수 있죠. 개인은 마을에 막 강이 맨날 넘쳐서 범람해도 개인은 그걸 어떻게 손댈 수가 없잖아요. 자연재해 앞에서 무력하잖아요. 그냥 제사나 지내야지. 기도나 해야죠. 근데 마을 사람들이 사이가 좋게 똘똘 뭉쳐있으면 어떻게 돼요? 제방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면 인간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또 지주가 너무 괴롭히니까 봉기를 일으켰어. 그래서 지주를 막 때려서 사과받고
뭐 소장료도 깎았어. 이런 걸 봤으면 아 우리에게 힘이 있다. 여기서 인간의 힘이란 개인의 힘이 아니에요. 집단의 힘이고 우리의 힘이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우리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일어서면 못해낼 일이 없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전반적으로 성선설이 지배하는 나라였다고 봐야 되겠고요. 서양은 반면에 이제 성악설이 지배하는 나라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기독교 문화이기도 하죠. 기독교에서 인간은 죄 많은 존재 아닙니까? 네, 원죄가 있는 존재. 완벽하지 않은 네. 존재. 완벽한 게 아니고 그 하느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네. 뭐야 그 사과? 맞아요. 선악과. 선악과. 그걸 따먹었잖아. 게다가 그걸 따먹으라고 부추긴 건 누구예요? 이브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여자는 더 나쁘게 봐요, 서양에선. 인간, 남자보다 더 악한 존재로 봐요. 남자를 타락시켰다. 그럼 뱀은 더 나쁜 놈이고.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쫓겨났잖아요. 그걸 원죄라 그러죠? 그래서 원죄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원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서양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죄가 있다고 봐요. 원죄. 그래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많이 훈육하죠. 네 마음속에 언제 악이 올라올지 몰라. 너 나쁜 짓 하면 나중에 지옥 가서 불에 타 죽을 거야. 뭐 이런 얘기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어받은 학자들이 많죠. 서양에. 프로이트 같은 사람. 프로이트는 인간이 악하다 그랬습니까? 성하다 그랬습니까?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고 얘기했죠. 사실상. 물론 그건 잘못된 주장인데 어쨌든 프로이트는 이드가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드가 풀려나면 통제를 안 받으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고, 슈퍼에고가 이드를 지배해야 된다. 원초화를, 본능을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보면 서양은 인간을 대체로 악하게 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지킬 박사 하이드도 그런 소설이고 늑대인간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드라큘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외국은 이제 그런 내전이나 뭐 그런 문화적 영향이 큰 거겠죠? 그렇죠. 개인주의 생활에다가 내전이 너무 많았죠. 뻑하면 이웃집 사람들하고 칼부림하고 결투하고 막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척박한 환경에서 그 바이킹이라는 드라마를 보셔야 돼요. 바이킹? 네. 바이킹 드라마. 진짜 살벌해요. 얘들. 얼마나 사람을 잘 죽이는지 몰라요. 그 해적 해적이죠. 배 타고 막 남의 나라 가요. 그리고 이제 마을이 있잖아요. 들어가면 다 죽여다. 애까지 싹. 와, 그런 거 보면 진짜, 얘네들의 목적은 사실상 그 재물이거든요. 근데 자기네 힘으로는 재물을 다 가져가면 그만이에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농민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여요. 그런데도 죽여요. 왜 이렇게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를 못하. 지금, 전쟁에 대한 얘기. 얘네들은 지네만 이게... 사이좋게 지내고, 나머지는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일어날까봐 그렇게 힘이 없는 평범한 사람. 아니, 그냥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사람이라는 존재라고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범위가 좁은 거지. 자기들만 사람인 거지. 그래서 지네끼리도 사실 좋냐면 지네끼리도 맨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죠. 네, 바이킹들이. 그러니까 근데, 싸움이 나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본이 한국의 그 동양의 바이킹 아닙니까? 해적들. 뭐 얼마나 잔인하게. 내전도 엄청나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선한 존재라고 믿기 힘든 거예요. 나쁜 경험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람을 선하게 이제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한국의 상징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정이 있어요. 정. 친절과 환대가 민족성 같이 느껴지는 사례가 있는데요. 신민영 강화도 사례가 책에 써 있어요. 그 미국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고 준비 중인데도 우리 국민들이 혹시 이 미국 놈들이 굶을까봐 밥을 챙겨줬다는 거 이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그랬는데 공격을 한 미국을 보고 당시 백성들이 분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있었던 이 정은 외국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K 아주머니 특징이라고 불린대요, 요새. 네네. 그래서 늘 주머니에 먹을 거 챙겨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도 손에 쥐어주고, 얘는 어떠냐, 쟤는 어떠냐, 이렇게, 하는 K 아주머니 특징도 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뭘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모습들, 그런 걸 K 아주머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만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신기해 하는 거 보면. 네. 한국인의 상징이 정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이라는 것은 사랑의 감정인데요. 우리 관계에서 은은하게 나타나는 은은하게 기분의 형태라고 심리학에서 얘기하죠. 은은하게 나타나는 사랑의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내가 우리 관계다 싶으면 정이 생기죠.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이 생기면 우리 관계가 돼. 거꾸로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관계를 매개하는 윤활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 우리 관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공격 직전에 미국인한테 네. 우리 관계를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한국 사람들이. 전 인류한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외국인도 우리로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맞아요. 미국 애들이 쳐들어왔는데 밥 주는 거예요, 밥. 아, 이게 사람 중심성 때문에 그렇구나. 네. 가서 이제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네. 아유. 먼 나라에서. 먼 나라에서 풍랑을 거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뭐, 제대로 먹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소하고, 뭐, 계란하고 닭 줄 테니까 맛있게 먹어라. 그래서 그거 먹고 쳐들어왔잖아. 네. 그런 거. 또, 하멜 표류기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을 함부로 그렇게 대하진 않았습니다. 다 밥 먹여서 보내고 그랬지. 인간 전체, 거의 인류 차원으로까지 확장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배타적이란 욕도 많이 먹지만, 사실상 그거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뭐 생존권이 이제 위협당할 때 나타난 현상이고, 네네. 일반적으로 하숙집 아줌마가 그 유학생이 와서 자기네 집에 묵어요. 외국 사람. 그럼 그 하숙사람 그것도 호구조 사잖아요. 그렇죠. 뭐 엄마는 뭐 하시냐. 뭐 좋아하는 뭐 음식은 있냐. 생일은 언제니. 언제 막 얘가 이제 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야. 왜 남의 사생활을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그런 사례를 얘기한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생일이 됐는데 케이크하고 미역국하고 이런 거 쫙 해서 두드러 가지고 먹어. 그래서 그때 울컥했대요. 아, 우리 엄마도 안 챙겨주는데. 한국의 정이구나. 속상하지. 근데 타지에서 생일 파티를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하숙집 아줌마가.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정이구나 이게. 이게 외국에서는 알 수 없는.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만나도 정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진짜로? 그 유학생이 게다가 중국 사람이에요. 아. 글 쓴 사람이. 네. 그러니까 중국에도 없던 그런 문화. 같은 아시아 문화인데도. 똑같아요. 중국에서는 정이란 말을 남녀지간에만 줄었어요. 그래요? 정분 났다고? 정 들었어 그럼 정분 났다 이런 식으로 쓰고 그 쌓인 정이 많아서 우리가 어찌 이 질이 무협지에 맨날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정을 그런 식으로 안 쓰거든. 그냥 우리 관계에서 흐르는 그렇죠. 모든 사랑의 감정을 정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숙집 아줌마는 미운 정에도 정 써. 아니, 미운 정까지 있잖아. 그죠? 맞아, 맞아. 네, 그런 게 어디 있어? 진짜 생각해보니까 미운 정이라는 말이 되게 이상한데. 우리 미워도 정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관계니까. 정말 우리 지독하다, 지독해. 네.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이 외국인을 봤는데 사람이거든. 우리에 포함시키는 거야. 게다가 우리 하숙집에 들어와 있어. 네. 더더욱 우리지.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호구조사도 해야 되고 미역국 생일도 챙겨줘야 되고 이런 마음이 싹 트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한국인들은 어디까지 이게 또 가냐. 자연에까지 확대돼요. 자연까지. 한국 사람들은 자연과 대립해서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인간관계에서도 조화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계니까. 우리 관계에서는 싸움보다는 조화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 조화를 중시하고 모든 걸 조화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게 자연과의 관계에도 적용이 돼요. 확대가 돼서. 한국 사람들은 자연도 우리에다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자연도. 이러다가는 카메라도 우리가 되겠어. 야, 기계도 우리라고 생각했어. 기계까지는 잘 요새 포함 안 시키는데 스마트폰은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식이 들어와 자식이. 그러면 애지중지죠. 근데 자연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까치 바쁘세요. 아 그렇구나. 뭐야 그 외국인 고시래 이것도 중국 사람인데 까치밥 얘기 듣고 감동받았다고 자기가 고백한 게 있어요. 그게 예전에 김남주 시인의 까치밥이라는 시가 진짜 유명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 모르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봐 말씀드리면 시골에서는 감을 따거나 이럴 때 위에 몇 개를 남겨놓습니다. 그쵸. 까치 먹으라고. 네. 이제 물론 이제 까치만 먹겠어요. 까마귀도 먹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걸 그냥 까치밥 그렇게 부르는 건데 쉽게 동물을 위해서 좀 남겨주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있는 나라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그걸 보고선 야 진짜 솔직히 감동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소고기 먹으면 뼈를 챙겨가지고 집에 있는 개 줘야 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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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옛날에 시골에서 그 길거리에 겨울에 동물들 먹을 거 없을까 봐 주는 문화도 있고 그랬대요. 지금도 있죠. 고양이 밥 같은 거 막 동네에 맞아. 챙겨주고. 그러니까 자연을 파괴하고 지배하고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살아야 될 거를 포함하는 우리에다가 거의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자연 타령을 하잖아요. 힘들면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어. 아 거기도 내 안식처인 거구나. 자연인이라는 것도 웃기다.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도 생각해보니까 자연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자연 속에 있는 사람. 뭐, 그게 왜 자연이. 좋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사람들은 집을 지어도 자연 속에다 묻혀서 자연을 막 파괴해서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묻혀서. 그래서 이 산이 다 내 거야. 뭐 이제 소유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은 자연도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과의 조화를 깨하는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정이 확장된 거거든요. 자연계까지. 그래서 한국 사람은 그런 말을 써요. 정든 마을. 정든 마을. 정든, 그러네. 마을이 뭐야? 정든 나무. 정든 고향. 정든 고향. 아, 이 정든 거리. 뭐 이런 얘기도 써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확장을 해서 쓴다니까. 아, 이 정이라는 게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라는 개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포괄되는군요. 야, 이것도 신기하다, 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집, 정든 집이에요. 그렇게 정든 집이죠. 떠나면 너무 아쉽지, 서운하고. 우리에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사물도 포함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집도. 사물까지. 아, 이게 정말 확장성이 장난 아닌데?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투쟁, 이런 거는 국민들이 전 국민을 빠르게 공감을 하나 봐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인류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안 돼. 그렇죠.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명과 안전 문제가 터졌을 때. 민감하죠. 훨씬 예민하게 터지는 거군요. 민감해요. 세월호도 그랬고, 네. 뭐, 저기, 광병 소고기도 네. 그랬고, 네. 아이들의 어떤 후대나 이런 것들을 해치는 행위들, 그리고 그렇죠.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즘 구호 그런, 바다를 지키자 뭐 이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운동의 원조예요, 우리나라. 그러네요. 이 정도면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 어디 이렇게 파견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잘 교육해가지고. 아, 근데 이제 신자유주의 때문에 이게 맛이 많이 가 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척결하면 이게 확 살아날 거 아닙니까? 이거 복구를 확 해가지고. 그러면 세계적으로 진짜 자랑할 만하죠. 네네. 정말 추억이. K 아주머니도 이것도 재밌는 얘기거든요. 뭐 외국인들 와도 막 주머니에서 맨날 뭐 꺼내고 등산하실 때 뭐 촛불도 마찬가지인데 등산하실 때 보세요. 저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등산을 하고 올라가는데 등산 활을 안 신고 간 거예요. 눈 오는 날. 너무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혀 등산할 줄 모르고 하여튼 계획이 없던 등산이었는데 되게 위험하게 학생들이 막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려오는 어머님, 아버님이 학생들 너네 지금 등산화도 안 신고 여기 올라왔냐면서 등산 스틱 주시고 모든 기근을 저희한테 주고 안전하게 내려가라고 그거 주셔버렸어요. 그런 문화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먹을 거 챙겨주시고 막 이제 밤 해가 지고 있었거든요. 밥은 먹었냐 이거 물어봐 주시고 그게 그냥 오늘 만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혹여나 다칠까 그렇죠.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정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껌이라도 줍니다. 줄 거 없으면. 그러니까요. 없으면 돈이라도 주시고. 저 KTX에서 껌도 받아봤어요. 선생님은 왜요? 옆자리 앉은 분한테. 아 그래 그래. 나 혼자 먹기 좀 하지. 그렇거든. 이것 좀. 드실래요? 나 혼자 먹으면 진짜 나쁜 놈이 되는 그래. 것 같거든요. 외국 사람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바로 가서 그냥 먹어요.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사실 아쉬울 것도 없는 건데. 아, 그럼. 자기가 싸운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자기 먹으려고 하다가 껌 하나 드릴까요? 뭐 이러는 거 주세요. 그럼 바로 줘요. 맞아요. 그게 웃겨요. 받아 먹을 때는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 먹을 때는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주면 불편해요. 그렇지. 그게 혼자 먹고 있기 되게 어렵지. 그러니까 받을 때는 이분이 정말 고맙네.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먹거든요.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건 이 사람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 경험이 있으니까 나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 그것도 있고 뭐 옆 사람만 못 먹는데 나 혼자 먹고 있다는 게 편하겠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다 우리인데 우리는 평등해야 되는데. 네. 나는 먹고 얘는 못 먹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편한 거죠.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인간중심성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사람 살려는 되게 재밌는 해석인 것 같아요. 사람 살려 좀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잘 기억하고 여기저기 엄청 많이 전파될 것 같은데요. 사람 살려? 이게 가진 의미가 있다는 거에 충격받았네요. 사람 살려.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간중심성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많이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사연을 이제 또 분석을 하겠습니다. 사연 전에 댓글, 지난 사연에 대한 댓글 먼저 읽어드릴게요. 안스님의 댓글입니다. 김태용 소장님의 옛날과 다른 학교폭력의 양상이란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아이가 심각한 상처를 안고 나이가 더 많이 먹어서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너 잘못이 아니다 라는 위로와 함께 정의로운 행동으로 나타난 트라우마라서 사회적인 모순이고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것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을 바꿈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이 물어봐주고 있는 동안에 엄마가 지지자원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조언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엄마가 오히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엄마가 먼저 단단해져야 그래서 잘 받아줄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밥부터 맛있게 차려주는 걸로 마무리되었어요.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체 그 내용들을 요약을 해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방송 너무 길어서 안 보시는 분들은 이 댓글만 읽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자.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한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사연을 읽어드릴 건데 비슷한 사연들이 되게 많았다고요? 맞아요. 네. 이거 이제 쭉 릴레이가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자기 집에 다른 가족하고 나하고 정치적 성향이 달라가지고 그걸로 고민이신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오늘도 그 중에 하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영 소장님 사랑합니다. 이걸 뺄까 말까 하다가 사랑합니다. 애정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주셨어요. 저는 약 30년간 완벽한 정치 저관여층으로 살아왔는데 지난 대선 이후로 정치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해서 관심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극우 보수가 되고 어떤 사람은 온건한 보수가 되는가? 진보 성향의 사람은 왜 그러는가? 혹은 도덕성과 정치 성향이 관련이 있는 걸까? 선천적인 걸까? 환경적인 걸까? 둘 다일까? 등등등 속으로 많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여쭙기에는 너무 질문이 많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91년생 여성이고 각각 58년생, 61년생이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친가 식구들, 외가 식구들 모두 우측으로 아주 치우쳐져 있는 보수 지지자이십니다. 엄마는 김건희가 이뻐서 좋고 윤석열은 사람이 순수해서 좋다고 하시거든요. 아빠는 경제발전에 큰 공을 세웠으므로 박정희는 좋은 대통령이고 박근혜가 탄핵된 사건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끌어내리냐고요. 그리고 아빠는 지구온난화도 가짜일 수 있고 사람이 코로나에 두 번 걸리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믿으시는데 이것도 정치 성향과 관련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심지어 외할머니께서는 전쟁의 상처를 가족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도 윤석열의 전쟁에 대한 자극적인 발언들을 통쾌하다며 지지하세요. 외할아버지가 이북 출신이신데 혹시 남편에게 맺히신 게 많았던 걸까요? 그리고 이재명은 범죄자이며 감옥에 수감되어 마땅하다고 온 가족이 믿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어째서 보수가 아닐까요? 저는 소장님처럼 이재명 같은 공익추구형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 살아보고 싶거든요. 이 사회가 기본사회가 아닌 지독한 경쟁사회, 위계사회여서 서글프고요. 자기 속 채우기만 하는 바쁜 이기적인 인간들보다는 우리의 개념이 넓은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어 하는 것이 맞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할머니께서 가끔 정치 관련 얘기를 하실 때마다 속으로 깜짝깜짝 놀라네요. 아니 도대체 왜 저만 이럴까요? 정치 성향이 타고나는 것이든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든 저의 경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둘 중 어느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6개월 넘게 고민해봤는데 답이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런지 소장님의 해안을 기다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6개월 넘게 고민하셨는데 이 사연은 넘게. 몇 개월 만에 읽게 된 사연이에요? 벌써 7월이 됐어, 그치? 그럼 거의 그 정도 됐네요. 아, 6개월이 됐어요? 지금 1년 넘게, 1년째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네. 답을 찾으셨길 바라는데, 네. 만약에 못 찾으셨으면 오늘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축하드려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진보적 성향을 갖게 되셔서. 대단하시네요. 이게 힘이시죠. 어머니, 아버지랑 좀 거리 있게 사신 거 아닌가? 아니, 보니까 심각하세요. 지금,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는 가짜일 수 있고. 사람이 코로나에 도움 걸리는 그 사실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제 정강훈 쪽 교회를 다니시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게. 네. 그러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뭐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면 그 보수냐 진보냐 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왜 보수가 되거나 진보가 되느냐 이거 이제 궁금하신 거 아니에요? 네.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계급적 처지, 계급적 요구나 이해관계가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보수는 그 사회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뀌지 않기를. 네. 그럼 누가 그걸 바라겠어요? 가진 자들. 꿀 빨고 있는 자들. 그죠. 가진 자들. 기득권층. 그 옛날로 치면 봉건 시대로 치면 귀족들이죠. 네. 또 자본주의 사회로 치면 자본가들. 자본가들입니다. 그러면 진보는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나아가기를. 이런 사람들은 현실이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현실에서 뭔가 변화했으면 좋겠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생기는. 현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죠. 네. 네. 뭐 힘 없고 돈 없고 가난하고 같은 얘기네. 하여튼 네. 하여튼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민 또는 국민, 뭐 일반적으로 뭐 민중이라고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길 바래요. 사는 게 힘드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때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뀌었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죠. 뭐 지금 먹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꼴보기 싫은 것도 많고. 근데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국힘당, 윤석열 이런 사람들은 촥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어, 이런 세월이. 그렇죠.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 자, 이래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수는 가진 자들이 보수가 되고 뭐 진보는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진보가 된다. 그럼 원래 몇 퍼센트 정도 나와야 될까요? 보수는. 1%. 1%에서 아, 많아야 3%.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97에서 99%는 다 진보가 돼야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한국은 그래요? 거꾸로죠. 5대5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냐고. 5대5도 안 되든가. 얼마나 궁금하시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뭐냐. 만약에 사회에 어떤 문제도 없고 다 건강한 사회라면 97에서 99%는 보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지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지지하느냐? 자, 지배계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회마다. 옛날에는 귀족들이었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이에요. 독점 자본가들. 혹은 한국 같은 경우는 극우 정치 광신자들. 네. 이런 사람들이 권력과 돈을 쥐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보수 이념을 사람들한테 더 많이 받아들이게 만들고 싶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지네가 내려놔야 되니까. 네. 그럼 뭘 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두 가지인데. 채찍과 당근이죠.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채찍, 공포를 조성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근. 사실상 이제, 야, 보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게 더 좋아. 너는 국힘당에 들어오면 내가 밥그릇은 챙겨줄게, 확실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진보 쪽으로 가지 말고, 보수로 와라. 보수를 받아들여라. 보수 이념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 공포 때문이에요. 이제 채찍. 당근보다는. 제가 그거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이제 그건 뭐 앞에 방송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상 공포라는 게 없다면 내가 그냥 알아서 이념을 합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누가 보수를 선택하겠어요? 없는 사람들이. 근데 공포가 가미되는 거죠. 어? 네가 저 민주당 갔어? 너 빨갱이네? 아, 위험한 놈이네 저거. 그럼 잡아다 죽여야지. 자, 이 과거에 그런 일이 한국 사회에 심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자기에겐 불리한데 보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념을. 보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이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또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밥 먹고 살기에 불리한 거예요. 진보가 되는 게. 진보되면은 밥줄 끊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 보수 쪽으로 가겠죠. 밥 먹고 살려고. 네. 그것도 공포는 공포입니다. 뭐 생존 공포니까. 자, 이렇게 돼서 한국 사회의 경우는 원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진보가 돼야 될 사람들이 보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 큰 이유는 정신건강이죠. 정신건강에 이제 아까 그 공포가 이제 작용을 하죠.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되면서 정신건강이 나빠지면서 보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게 있고 또 무력감에 젖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방향을 잃은 분노감 때문에 이 갈등을 조장하고
증오를 부추기는 오히려 극우 사상 같은데 심취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제가 볼 땐 보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득권층이 보수 받아들인 거는 차라리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이권을 위해서 하는 자기 이익을 거니까. 지키려고 네. 하는 거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수를 지지할 이유가 없는데 받아들인 사람들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 자 이런 두 가지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70년대 살았는데 뻑하면 사람들 잡아가서 빨갱이라고 해서 때려 죽이고 뭐 간첩으로 만들어서 처벌하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보수 쪽으로 적을 둔 거야. 네. 자유천명회도 가입하고 또 보수 성향의 교회도 나가고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 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그쪽으로 갔을 수는 있겠죠. 일단 발을 들여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잖아요. 계속.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빠져나오기가 어떻겠습니까? 어려워지죠. 어려워집니다. 세월이 흐르면 만약에 어느 순간 한 10년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순간에 나는 이제 보수 안 할래, 진보할래. 이렇게 되면 뭐가 될 이상한데? 일단 공포가 다시 올라오겠죠. 아, 공포 자기가? 때문에 거기 갔으니까. 그 공포를 또 맞닥뜨려야 되겠죠. 그거 무섭죠. 또 하나는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바꾸는 것은 결국 자기 부정 아니에요. 여태까지의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10년은. 또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수 이념을 받아들이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벗어나기가 더 힘들어져요. 더 심각하게 정신적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 들어갔다가 이틀 뒤에 빠져나오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막 10년, 20년, 30년, 40년 그러다 보면 못 나옵니다. 그걸 빠져나오는 것은 자기 부정이고 자기 인생의 실패를 자인하는 나 헛살았다 라는 걸 자인하는 게 된 거예요. 근데 선생님 예전에 보면은 이제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뭐 정치 저 관여층이었고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스무 살에 딱 대학에 왔는데 뭐 5.18도 배우고 4.3도 배우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 그러면서 바로 자기 부정을 했거든요. 그런 거랑은 뭐가 다른 거죠? 왜 안 되는 거죠 여기는? 20대까지는 그렇게 열렬하게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아. 이념을. 네. 그냥 대략 그런 교육을 받다 그쵸. 보니 그런 같다 하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요. 따라서 진실을 알았을 때 금방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젊을 때는 또 용감하지 않습니까? 용감하기 때문에 불의에 맞설 힘도 좀 있어요. 근데 성인이 되면 점점 힘들어진다고 봐야 돼요. 나이가 드시면. 네. 뭐 이거는 저희 집안 약간 자랑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80대가 넘은 노인이신데 진보 성향이십니다. 계속. 줄기차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집안 자체가 그래요. 경상도 집안인데도. 신기하네요. 아, 신기하죠. 그 이유가 뭐냐. 주로 외가 쪽에 언니 있어요. 우리 외할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월남자이신데 일반 월남자랑은 틀려요. 독립운동 하신 분이고 내려와서도 이승만 정권을 굉장히 싫어하셔가지고 김구 계열에서 계속 활동하셨던 그러다가 패가 망신하신 근데 왜 공포가 안 오셨습니까? 싸웠거든. 굴종하지 않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그런 한국의 고정적인 그 나이든 집안의 그 특징들이 없어요. 그런 데서 열려 있어. 쉽게 얘기하면 열려 있고 좀 뭐 우리 어머니는 유일하게 그 노인들 사이에서 괴롭힘을 당하진 않지만 고립돼 계시는 혼자 말씀이 달라가지고 말을 섞을 수가 없는 주변에 다 그런 노인들이니까.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맞서서 공포에 맞서고 또 당근을 안 받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성향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뭐 진보성 같은 걸. 근데 점점점 거기에 굴복해서 무서워서 굴복했던 뭐였던.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흐르면 못 바꿔요. 그때는 거의 정신병적인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분은 어떻게 바뀌신 거죠, 그러면? 이런 집안에서 이런 영향을 받고 자랐는데 이게 본인의 궁금함이 이건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나는 어떻게 이렇게 제가 됐을까? 일반으로 얘기해서 이제 지금 그런데 도덕성과 정치 성향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질문을 하셨길래 앞에. 도덕은 개인을 위해 존재할까요?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네. 개인이 혼자 산다고 하면 도덕이라는 게 아무 의미 없어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도덕이 만들어진 것은 공동체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따라서 도덕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동체. 집단성이 강하다. 집단주의가 강하다. 우리주의가 강하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도덕성이 많은 사람들은 개인주의자가 아니라 공동체주의자나 우리주의자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성향을 띠겠습니까? 진보 보수 중에서. 진보죠. 진보 성향을 띠는 거죠. 그런 점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 그리고 이제 선천적인 것 아니면 후천적인 것은 당연히 후천적인 겁니다. 선천적으로 이걸 타고날 일은 없죠.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 난 진보가 될 거야. 나는 그거야. 뭐 이런 건 없어요. 그거가 될 거야. 이런 건 없죠. 어린 시절의 경험과 또 이후의 사회화 과정, 청소년기죠. 그다음에 그 이후의 사회적 조건, 뭐 노동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뭐 이제 자영업자가 되느냐, 아니면 인테리가 되느냐, 사자가 붙이는 뭐 직업을 가지느냐, 아니면 기득권층에 편입되느냐 등의 사회적 조건. 사회생활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느냐, 네. 변절을 반복되지 않느냐, 아니면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가느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념을 받아들이게 되죠. 형성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무수한 선택과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엔 자기가 결정한 것이긴 해요. 크게는 사회 영향을 받지만. 그 속에서 되는데, 이분은 어떤 거냐, 그러면. 자, 어린 시절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랑을 받은 분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부모님들 세대가 뭐 정치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어릴 때 양육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건강이 비교적 양호하신 분이다.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네. 특히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겨요. 자,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면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만 챙길까요? 당연히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가능했던 것은 정신건강이 일단 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이후 성장하면서의 사회적 생활 과정 사회적 영향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좋은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가정에서 그걸 하는 얘기하는 건 없었을 테니까 네. 지금 이거 내용을 봤을 때 뭐 친구 만났을 때 들었든 학교 선생님한테 들었든 또 뭐 어디 가서 들었든 그런 걸 들었을 때 본인이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정신건강이 양호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부모님이 싫어할 거야. 그치. 화낼 거야. 이게 무서우면 못 받아들이거든요. 이분은 어느 정도 그게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다 보니까 점점 성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가정의 분위기와는 달리. 네. 이런 케이스는 충분히 가능해요. 예를 들면 앵겔스, 막스의 친구였고 사회주의 사상을 주장했던 앵겔스가 자본가 집안 출신이잖아요. 아, 잘 사는 부자예요. 그래서 돈 많이 내줬죠 막사한테. 네. 근데 자본가 집안이면 당연히 기득권층 아닙니까? 네. 그런데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체게바라, 뭐 세계적으로 뭐 아이콘인 체게바라, 부유한 의사 집안 출신이에요. 네. 근데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의식 있는 의사였죠. 동네 가난한 애들을 다 데려다 밥 먹이고 치료해주고 그런 의사였기 때문에 체게바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 다 똑같아. 평등해. 아버지의 모습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 다 잘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 그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의사 정도 됐으면 잘 사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혁명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또 가난한 집에서 성장했다고 다 착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나쁜 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크게는 사회에서의 계급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게 큰 영향을 미치지만 각 개인은 또 그 개인의 독특한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가족이나 주변 환경과는 좀 다른 주변 사람들과는 다른 자기만의 어떤 심리 또는 의식, 사상 이런 걸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점에서 아마 좋은 영향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나요?
한국 사회에서? 네, 한국 사회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자들 이제 억압을 오랫동안 당하다 보니까 그런 그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연대 의식이 강하고 어떤 소외받거나 억압받거나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싸워주려고 하는 의식이 높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고 한국의 남성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수화되는 거에는 생존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더 심해요. 네네. 여자보다. 네. 아, 그런 이유도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여자들은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야, 그 정 안 되면 시집이나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소수겠지만. 근데 남성들은 그게 안 돼요. 아유, 다 안 되면 장가나 가야지. 아, 요즘에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아, 있습니다. 네, 늘어난 건 있지만 네. 여전히 통념상 남자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기가 약간... 어떻게든 생계를 뚫어서 마누라도 먹여 살리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생계, 가족의 생계를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광고에도 나와요. 보험 광고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깨익 하고 쾅 이러면서 어휴, 보험 안 들으면 어? 나중에 뭐야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새끼들은 누가 먹여 살려요? 이러면서 돈 들려고 하고. 맞아요. 아, 소름 끼쳐요, 들어본 저는. 무서운 광고. 아, 맞아요, 맞아요. 어, 막 무서워. 내 가족의 삶은 누가 책임지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소름 쫙쫙 끼치잖아. 남편이 죽고. 뭐 이런. 너 죽으면 애들, 마누라 다 죽는데. 어떡할 거야? 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 아직도 젊은 남성들 입지라도 그 부담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먹고 사는 거 책임지는 게 아니고 가족을 이루어야 되고, 이루고 싶죠, 지네도. 못 가서 그런 거지. 이루고 싶고 그러면 가족을 책임지고 그 생계의 압력,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는. 근데 현실은 전혀 그걸 뒷받침해 주지 않는. 네. 그럴수록 공포가 큰 거 아닙니까? 네. 생존 불안과 공포가. 물론 여성들도 크겠지만 남성들이 더 심하다. 전반적으로. 근데 그런 게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연대감이라고 해야 되나? 남성들은 좀 그럴 때 여성들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을 하고 야 같이 싸워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게 좀 낫죠. 그 남자들은 그 의식이 딱 굳어있단 말이에요. 사회생활을 통해서 내가 경쟁사회에서 이겨가지고 가족을 책임져야 돼. 그럼 남자들 관계가 어떤 관계로 가야 되겠어요? 경쟁 관계로 들어가요. 약한 모습 보이면. 그래서 남자들이 거야. 정서적인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친한 친구는 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맞아. 고등학교 때까만 나오지, 그 다음에 친구를 못 사겨. 맞아. 남자들은. 그래서 사회성이 좀 더 네, 떨어질까봐. 여자들은 초딩 같이 놀아요. 애들이. 여자들은 그 다음에도 사람을 사귀거든요. 그렇죠. 친해져요 금방. 남자들은 그게 안 돼. 남자들은 그때부터는 사회생활이거든요. 자기들 볼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을 대할 때 계산적으로 대한다고요. 경쟁적으로. 더 그렇게 되는구나. 네, 사회성도 떨어지지만 친구가 사라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전에 친구를 못 사귄 남자들은 친구 없어요. 네. 그 다음엔 친구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했어요? 아닌 척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외롭고, 고독하고, 그러니까 무섭고, 생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보수에 가서 붙어야 돼. 네. 그러니까 보수화가 더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남자 쪽에서. 더 취약하네요, 그런 취약하죠, 부분에서는. 네. 전 그런 것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여성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불합리한 일을 겪을 때에는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걸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까지 인식이 빨라요. 인식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또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남성분들은 만약에 차별받는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차별받는다고 했을 때 훨씬 자기 책임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의 그 무거움 이런 게 또 한편으로 그리고 남자들이 그것도 있어요. 군대 갔다 오면서 무력감이 생기잖아요. 그래 그 군대 문화가 있어. 그 우리 한국 사회 끔찍한 말이 하나 있죠.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 아주 잔인한 말인데. 나쁜 말로 써 있네. 군명이 사람 된다는 좋은 말로 썼었는데 여긴 잘못을 쓰이고 있네. 그건 보수가 만들어낸 말이라서 그래요. 근데 남자들이 예를 들면 정말 사랑을 충분히 받고 뭐 거침없이 살았던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군대 갔으면 그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도 망가져요. 완전한 맞아요. 무력감 느끼거든. 거기서는 안 되는 아무것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꼼짝 자신에 못하고.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체험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군대 문화, 잘못된 군대 문화 같은 거. 근데 그게 사회에 나오니까 그게 다 사회 곳곳에 있네.
남자들이 이제 거기 무력감 때문에 주저앉아버리는 거죠. 잘 그냥 맞춰 살아야겠다. 네. 갇혀서 2년 동안 그런 생활을 유지하면 맞아. 바뀔 것도 같아요. 저항을 하던 애들도 군대 갔다 오면 되게 약해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항을 여성들한테 하기 시작해요. 군대를 갔다 오면. 이상하게. 그래요? 방향이 딱, 아, 군대에서 그렇게 가르치나 봐요. 그 방향을 바꾸라고. 나를 괴롭히는 가해자로 보는 게 아니고, 너보다 약한 약자한테 해, 이거를. 무력하니까. 네. 무력감이 생기면. 하달시키는 방향으로. 어, 개인화되고 무력감이 생기면 위로는 못 올라가죠.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더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걸 인식하고 저항하고 집단적으로 하고 이런 건 전혀 약하겠네요. 인식하더라도 못하는 거죠. 개긴다는 느낌을 받아들이나? 아무튼 이 땅의 남성분들도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갑자기? 참 많아. 남자들도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페미니즘이나 이런 게 여성 인권 운동이 쫙 번졌을 때 여성들이 그동안 이제 차별과 억압을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어디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런 공간이 생기고 거침 없어지고 이런 거 좋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남성들이 그것 때문에 느끼는 또 무력감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역차별이라고 하면서 지금 백래시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그 남성들이 억울해하고 있는 또 시기가 됐잖아요. 돌아가지고 아 이게 서로가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데 충분히 이게 남녀의 어떤 문제라기보다 그치. 사실 싸울 곳은 같은 곳 한 곳인 것 같은데 저건 남성 여성이 서로 상대 성이 적이 아니죠. 자기들을 이렇게 만든 한국사회 기득권층 이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젊은 남성들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연대가 좀 생기고 또 맞아요. 자기 생존 불안 같은 게 줄고 이렇게 되면 보수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20대들 젊은 세대가 보수가 될 이유가 진짜 원래도 없는데 지금 공포가 사라지면은 그렇죠.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당연히 거죠. 될 이유가 없죠. 이 공포가 지금 윤석열이 포갑과 이 공포가 20대들한테 공포로 먹힐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20대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끼죠. 윤석열이 뭐 우리 와서 잡아놓고 압수수색할 거다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얘네들의 공포는 거의 다 생존.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무력에 의한 공포는 받지는 않겠네요. 지금. 그렇죠. 네. 제가 요즘 상담 장면에서 좀 현저하게 느끼는 거는 친구들이 가정경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진짜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어려운 게 지금 거의 뭐 보도가 안 되니까 뭐 공론화를 할 수는 없는데 각자 개인적으로만 어려워하는데 그 호소 문제에 집안의 돈 문제가 진짜 많이 등장 이게 딱 느껴질 정도로 그만큼 지금 개개인 가정들이 되게 어려운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아, 이 어려움을 어떻게 어디로 호소해야 되고 어디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 되게 중요할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무슨 얘기가 더 여기까지 왔을까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과 그리고 나의 모습은 그 이후에 또 받았던 그치, 영향에 그치.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왜 나는 진보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이제 30년 동안 사실 저관여층이었는데 대선 이후에 이분이 뭔가 탁 자기의 어떤 가치관하고 정치하고 딱 뭔가 연결되는 지점을 발견을 했었나 봐요. 그게 아마 윤석열은 아니다겠죠. 그치. 너무, 이거는 기분이 너무 안 되는 사람이 나온 건 거지. 아니, 대부분 그런 거예요, 지금. 네. 정치에 관심 없다가 요즘에 최근에 촛불 나오신 분 특성은 뭐냐면 나 정치에 진짜 관심 갖고 살았는데 윤석열이 나오는 꼴은 이건 못 본다. 이건 너무했다. 옛날에는 그래, 내가 그래, 좋은 거 좋게 생각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명박이 되든 박근혜가 되든. 이건 너무했다. 지금 이런 한계 점에 된 것 같고 선생님 말씀처럼 어쨌든 이분이 그런 자기의 가치관과 맞닿았을 때 더 발전적인 방향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부모님이 주신 어떤 이런 내적 힘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부모님들도 자기들 사연이 있겠죠. 이 융통성 있게 생각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박근혜 탄핵 집회가 한창일 때 그 친박 집회 여는 쪽에서 플랜카드가 뭐가 있었냐면 군대여 일어나라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은 여전히 군대가 나와서 싹 쓸어버릴 거라고 두려워하는구나. 몇 번을 본 거죠. 살아오면서. 4.19로 이승만을 무너뜨렸더니 박정희가 빨갱이 잡는다고 나와서 군대 일으켜서 딱 휩쓸어서 암흑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여러 차례 본 거예요. 이 노인들이. 그럼 이 노인들이 그 공포가 쉽게 없어지겠어요? 없어지죠. 여전히 군대가 언젠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죽지 않으려며 강한 자의 위치에 이쪽에 서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몇십 년 동안 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군대에 일어나라가 나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에이 설마 무슨 군대가. 그렇죠. 나이 든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거든요. 군대가 나와서 휩쓸어서 다 죽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경험들은 후세대는 잘 맞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런 것 같아. 전쟁이 얼마나 심각하면 전쟁을 겪은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 뭐 온전한 생각을 못할 정도인가 보다, 전쟁이. 그러니까 그 정도 심각하구나. 오히려 반증하는 모습인 것 같고. 참 그래요. 그 뭔가를 시도했을 때 변화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 그거의 여부도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되게 중요한 뭐 변인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어쨌든 뭔가 시도하고 바꿔야 되고 바뀔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뭐 이걸 뭐 고민하세요. 난 이렇구나. 아니 잘 됐다. 여기 사연 보내주신 분이 진짜 가족분들 관계가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왜냐면 보통 이런 사연 보내신 분들은 가족과 연을 끊거나 지금 보세요. 이재명 범죄자면 감옥에 수감되어 마땅하다 믿으시면은 제 생각에는 명절이나 만날 때마다 이 얘기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강력하신 분 같아요. 지금 아버지가 지고 온 나라 가짜설 이런 거 믿는 거 보면은 수시로 다양하게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분의 느낌이 맞서 싸우는 그런 딸이 아니신 것 같네요. 맞아요. 얘기 들어드리고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이 정도 하시다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서 질문 보내주신 것 같거든요. 전 이런 가설도 전 세워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워낙 이렇게 꽤 오른쪽이거든 많이.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의 목소리를 많이 허용을 안 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서 생긴 어떤 그 자주에 대한 욕구 오히려 그런 게 있었을 수 있겠다. 오히려 이분이, 반대로 그래서 뭐 어쨌든 선생님을 만났건 좋은 친구를 만났건 뭐 하여튼 뭔가를 만나서 어쨌든 자기의 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 목소리 내야지 하는 이걸 꿈틀거리게 만들 수 있는 뭐가 만나서 이랬나? 이런 가설도 좀 세워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다 보수십니다. 근데 다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박정희가 경제발전에 큰 공을 세워서 박정희 뽑으셨고 박근혜는 안타까워 하시고 아버지 잃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하면서 박근혜 뽑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 저거 언제 끌어내리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그 맞아서 정돈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 저 때문이었죠. 제가 멀쩡하게 옳은 일을 하는데 탄압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얘가 하는 일이 틀리지 않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일단 기본 성격이 좋아졌어요. 사람 됐어요? 사람 됐어요. 다른 의미로 사람이 됐어. 운동권에 가더니 제가 사람이 됐어. 이렇게 되니까 부모님이 여기는 좋은 곳이다. 그러면 얘 얘기를 귀담아 한 번은 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주변 분들의 분위기도 시대 상황도 다 달라지고 하니까 영향을 받아서 지금은 입장을 전환하셨는데 그리고 윤석열 때문에 진짜 다 정리가 되셨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할 순 없으니까. 그 정도로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삶에 끼치는데 이분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좋은 영향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구 온 나라 가짜라고 생각하시고 평생 사시면 안 되잖아요. 잘 설득을 해주시는데 그런 방법을 좀 하나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정말로 안부 문자 많이 보내고 좋은 가족의 정을 많이 느끼시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근데 설득할 때는 결국은 그걸 알긴 알아야 돼요. 어떤 왜 거예요? 이걸 붙잡고 계시는지를 이유를 알려줘요. 부모님이 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무슨 안 좋은 경험이 가가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먼저 하나하나 반박하고 따지면 절대 설득이 안 되거든요. 옳고 그름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절대 설득이 안 돼요. 절대 설득이 안 되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파악하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접근하는 것이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걸 해결해야겠다 이런 게 네. 떠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러게요. 사연자분이 더 정이 많으신 분인 것 같으니까 그런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아, 여기 첫 번째 질문에서 이걸 다 엽죽긴 너무 질문이 많으니 한 가지만 여쭤본다고 했는데 저희가 대답을 다 해드렸어요. 아, 그래요? 선생님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해주셨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꼭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어 드리니까 주저 말고 보내주시고요. 이번 주 방송 때 이제 책에 인간 중심성에 대해서 다뤘는데 다음 주에는 비종교성에 대해서 비종교 우리는 종교적이지 않다. 네, 흥미롭죠? 비종교성에 대해서 다루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태영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은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됩니다. 자, 그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